있어 제가 자 올라가세요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저기 앉아서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이 갈멜산에 지금 제가 1월달부터 지금까지 12번째 팀을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있는데 올해 막 미쳤나봐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오는데 지금까지 온 날씨 중에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씨예요. 왜 제일 좋으냐면 우선 잘 보세요. 제가 제 손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저기 정북쪽에 하늘에 구름이 참 이쁘죠. 네. 네. 구름 밑에 높은 산지가 여러분들 자 오른쪽 왼쪽으로 쭉 연결이 돼 있죠. 네. 그 산지가 그 유명한 레바논 산지예요. 아. 저 레바논 산지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북쪽 산지 혹은 북방 산지라고 부르죠. 해발 1000m가 넘는 지역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해발 1000m가 넘는 정도의 기후에서 자라날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앞에 지금 그 산 밑으로 해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갈멜산까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바운더리 오른쪽으로 쭉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쪽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 활주로 같은 게 두 개가 보이죠? 바로 밑에 활주로 있는 왼쪽 한추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언덕 위에 큰 도시가 보여요. 저기가 그 유명한 나사렛이에요. 좀 이따가 우리가 나사렛을 갈 겁니다. 나사렛이 있는 요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2개 지파 땅을 나누는 경계가 돼요. 바꿔 말하면 거기서 여러분 왼쪽 레바논 산지 쪽 보이는 쪽을 저 넘어가 아셀 지파 땅.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지금 거기서부터 나사렛 우리가 서 있는 요 밑에까지를 스불론 지파 땅.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거기서 나사렛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게 그 유명한 이스라엘 평원인데 이스라엘 평원으로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이 넓은 아름다운 땅은 이사갈 지파 땅. 그 다음에 나사렛을 중심으로 잘 넘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넘어는 내일 올라가면서 보겠습니다만 납달리 지파 땅.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을 중심으로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구약 성경 어디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땅에 큰 빛이 임한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의 땅 큰 영광이 임한다 라고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저희 제왕적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오시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이 흑암의 땅에 오는 메시아로서의 아주 강력한 메시아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핵심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 나사렛이란 이름을 등장하지 않지만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의 땅, 그 사망이 그늘진 땅이라고 불려지는 땅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마태복음 2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왜 그 아까 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헤롯 아켈라오 이야기 잠깐 한 적 있죠. 어디서? 가이사랴에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에게 땅이 분배가 됐을 때 가이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이샤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요 지역을 제일 큰 놈인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10년 만에 실각을 했다. 왜 동전에다 지 얼굴을 집어넣었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아켈라오가 실각당하고 난 다음에 왜 총독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자, 그 이야기에서 보면 그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갔다 돌아올 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고 말하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선지자가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각주에 적혀져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찾아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말에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가지가 넷제르 이렇게 나타나요. 11장뿐만 아니라 61장에도 보면 가지라는 말,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심볼로 가지, 넷제르라고 말이 나왔다. 영어에서 오늘 네처라는 영어식 발음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소위 넷제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지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니까 나사렛이란 말도 역시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상징을 지리적으로 풀면 나사렛 즉 가지 그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 이사야서 9장 이후에 등장하는 바로 이곳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현장을 여러분들 직접 보고 있다 이렇게 와.
나사렛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지막한 요, 마치 분지 형태로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요 지역. 요 지역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갈릴리 지방 이렇게 불러요. 갈릴리 지역. 그러나 성서 지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상부 말고 하부 갈릴리 지역 이렇게 부르고, 왼쪽에 제가 레바논 산지라고 불렀던, 북방 산지라고 불렀던 지역이 있죠. 저 지역을 상부 갈릴리 이렇게 불러요. 다시 정리하면 상부 갈릴리를 북방 산지, 하부 갈릴리를 갈릴리 지방.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 갈릴리의 가나, 갈릴리에 있는 호수.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앞에 내리, 펼쳐진 이 이스라엘 평원이요.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평원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면 저 멀리 역시 구름 밑에 희미하게 산지가 보이죠. 보이시나요? 저기가 저 거의 안 보이는데, 보이는 날은 여름에 보입니다만, 저기가 바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길르앗 산지, 오늘날에는 요르단, 성경에는 저 지역을 요단 동편 산지라고 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동서가 짧은지. 저기는 요르단이고요, 뒤를 돌아보시면 지중해가 보여요. 자, 이게 동서가 얼마나 짧은, 한 나라의 서쪽에 있는 바다, 동쪽에 있는 요르단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지점에 올랐으면 정말 이스라엘 전역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기죠. 이기고 난 다음에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했다.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까지 갈 때 왜 여기에 있었던 사환 한 명이 있었죠. 왜 일곱 번까지 그리하라. 올라갔을 때 바다에서 손만한 구름이 오더이다 했던 그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여러분 지금 바람 느껴지죠? 어디서 오는 바람이에요? 지중해죠. 아. 그래서 지중해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오는 구름. 사실은 이 지금 여름에요, 이렇게 구름이 한 점 없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이 밀려온다는 것은 바로 겨울 시기, 우기 때 아마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자, 이때 왜 사환들어 올라가라 했던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사환이 바로 그 사환인데, 이 사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열심히 쫙 달리면 저 뒤쪽에 희미하게 산지가 쭉 남쪽으로 펼쳐져요. 보이시나요? 네. 저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우리 그 벵구리온 공항에 내려서 올라올 때 산지, 해안 산지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에서는 마운틴즈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힐 컨츄리. 힐 컨츄리라고 하는 족장로가 쭉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저 산지 중에 지금 제가 가리키는 여기 큰 마을이 보이는 뒤쪽에 있는 높은 산지가 사마리아 산지 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사마리아 산지를 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양갈비를 먹으려고 해. 양갈비. 근데 그 산지를 우리가 갔다가, 잘 보세요. 저 산지를 따라 내려갈 거야. 이렇게 내려갑니다. 잘 보세요. 사마리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산지, 유다 산지. 크게 말하면, 그렇게 산지로는 도시로 말하면 사마리아 산지에 있는 세겜,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 그 다음에 베델 아이,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더 남쪽 헤브론. 쭉 일직선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이 길을 따라서 저 산지를 따라 내려가면 저 산지가 저 남쪽 끝머리에 우리 마치 엉치뼈가 있는 그 밑에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부엘세바가 있어요. 부엘세바까지 그 사환을 데리고 가고, 사환 들어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어디로 갔냐면 호렙산까지 갔었던, 성경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19장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햇볕이라도 저 서 있었으면 좋겠냐고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잘 성경 보면 1장부터 쭉 40장 48장, 48절까지 오는 동안에 불을 내려주셨고 비를 내려주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40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라고 했을 때 아합더라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서 마시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이 신나서 올라가서 마시고 놀아. 여러분들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소리만 들린다 그랬어요. 야, 자, 소리만 들렸을 때 아합은 올라가서, 우리가 히브리 말로 알레, 알레 이런 말을 써요. 알레 올라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알레 가서 먹으라고 그랬고요. 이 양반은, 엘리야는 올라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올라가서 잔치를 벌렸고, 한 사람은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다.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어 동사가 연속돼요. 올라가서 마시소서, 올라가서 기도한다. 이게 연속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저자는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뭘 한번 해보냐면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면 엘리야가 되고 안 들어가면 엘리야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엘리야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큰 비의 소리가 아니라 큰 비가 내렸다라고 표현하고요. 내렸다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보면 아합이 마차를 갖고 와서 내려가소서라고 사완들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사완이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는데 엘리야가 아합에 앞서 달려 내려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주석에 사기치는 주석에는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지법을 주셔서 마차보다 빨리 내려갔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형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병원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모자를 한번 보세요. 이 모자가 산지로 남쪽에서 쫙 올라오다가 허리를 딱 나눈 것처럼 여기가 이스라엘 병원이 동서로 펼쳐져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산지가 다시 펼쳐져. 그리고 예를 들면 보세요. 왕의 대로를 따라 저 길라 산지로 내려가던 아수르 군대가 야 이스라엘 평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중심부로 들어가자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는 거고 수많은 군대들이 들어와서 제일 많은 전쟁을 치렀던 곳이었냐 바로 이스라엘 평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비가 엄청나게 내려요. 엄청나게 내리면 여기가 충적토이기 때문에 마차가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논두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차가 달려 내려가지 못했던 거야. 마차가 달려가지 못했을 때 아합은 맨발했사나이 엘리야는 아합에 앞서 이스라엘로 달려 내려갔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따지면 축지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고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로하여금 얼마나 좋았을까. 지 혼자 남았다고 너무나 한탄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 히브리어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시부리 말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아드마타이 아템포스힘 알시네하스이핌. 이게 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몸은 몸을 타르냐. 임 아도나이 후아 엘로힘 레카하라. 여호와가 엘로힘이면 그를 쫓으라. 임 바알 후아 엘로힘 레카하라. 바알이 엘로힘이면 그를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문서서를 다룰 때 뭐 제이문서 이문서 이런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이문서와 이문서가 합쳐진 시기가 있다. 보통 학자들이 이런 구약개론을 보면 이영호 교수님 계시지만 그 시기가 주전 9세기라고 보여. 주전 9세기 시점이 어디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인데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불 거냐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불 거냐 이런 논쟁이 한참 많을 때 소위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센텐스가 만들어진 시점이 주전 9세기고 그 시기가 엘리야가 활동할 때고 여기에서 바알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전쟁을 벌이면서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으로 이름을 선포하는 사건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알은 원래 이름이 바알이 아니에요. 멜카르트라고 하는 이름이야. 어디냐면 바로 레바논의 신 이름이거든. 바알의 뜻이 뭐냐면 주인 혹은 남편, 오너십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주인 삼은 게 아니라 멜카르트를 주인 삼았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성경 역사학자들이 책을 읽어보면 바알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합을 가리켜서 아합의 자녀들은 아합의 왕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엘로힘을 믿었는데 바알을 엘로힘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호와가 엘로힘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구약성경 원문을 보면 다른 신 혹은 우상할 때 그 신들의 히브리어가 뭐예요? 엘로힘, 아헤림 이렇게 나와요. 즉 일반 명사의 복수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단 우리가 보통 장음복수다 뭐 어떤 학자는 장음복수라는 게 없다 뭐 그야말로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복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일반 명사로 쓴 게 아니고 단수 명사로 쓰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써요? God loves you를 써요. God love you를 써요. God love you예요. 우리가 보통 3인칭 남성 단수에 붙는 영어에는 뭘 끝에 붙여요? S를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 S를 안 붙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러브예요. 만약에 3인칭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이면 그냥 인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영어식 표현도 그렇게 쓰는데요. 히브리어를 엘로힘을 단수를 쓸 거냐 복수를 쓸 거냐가 바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엘로힘을 남성 단수로 쓴 시기가 바로 이때였고 바알을 비롯한 바알의 여신상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아세라. 아세라 뜻이 뭐냐면 흔적이라는 뜻이거든. 여러분 바알의 흔적이 바로 아세라예요. 항상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은 뭐냐면 항상 남성신과 여성신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여호와는 오직 혹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선포가 신명기 신학, 신명기 신앙 이것이 우리 바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스탠다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선포가 어디서 이루어졌냐 바로 이곳 여기서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단 한 명만 남았다는 거지. 근데 그 한 명만 보통 보면 저는 엘리사만 머리가 없는 줄 알고 보니까 엘리야도 저렇게 머리가 없어요. 동상이 보니까 원래 우리 엘리사가 대머리다 그러잖아요. 대머리다 대머리야 올라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머리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려가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단체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없으니까 사진 촬영하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가야 돼.